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어제 한잔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뭐 일이 또 있으셨을 수 있어요. 매일 먹는 줄은 아시겠네요. 자, 어제 미국장은 이제 그 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까? 약간 좀 저 주춤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약보합이었고요. 네. 뭐 약보합이라고 하지도 뭐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뭐 이 정도였습니다. 오를 때는 1.5, 빠질 때는 0.5, 예. 0.1. 0.05 빠졌습니다. 어제 나왔거든요. S&P 500 0.1% 하락이었고요. 뭐, 예, 안 빠졌군요. 예, 보합권에 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어떻게 없었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시장하고 연관되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제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가 54.3으로 나왔거든요. 2월에 51.5였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 서비스 PMI가 63.7이었죠.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은 오늘 FN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약보합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월드뱅크와 IMF 충계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오늘 8일날 파울 의장이 참석해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제 재무부 장관하고 중앙은행 그 총재가 네. 참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향후의 정책에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IMF에서 어제 글로벌 GDP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미리 예고한 바대로 글로벌 GDP는 5.5% 6%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4.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다소 떨어지는 거죠. 요거 면면이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5.1%에서 6.4%로 상향했고요. 유로존은 4.2%에서 4.4%, 중국은 8.1%에서 8.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3.1%에서 3.6%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뭐 정치적 이런 얘기를 하실까 봐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IMF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건 백신 접종하고의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선진국 위주로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회복의 속도가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차이가 극명하게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소위 얘기하는 K자형을 계속 얘기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진 시장 위주로 더 성장률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 성장률의 상승이 네. 상대로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일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경제 규모 자체가 미국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현저히 지금 이제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6.4% 상승을 하는데 이머징 마켓이 3%나 4% 상승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만약에 미국이 흔들리면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냐면요. 미국이 6.4%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자금 달러들은 자금 글로벌 자금들은 미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뭐 제조업이 들어가고 리쇼어링 얘기하는데 자금도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고 이러다 보면은 이머징 마켓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 시장보다 약할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이제 좀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시장도 계속 좋은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소위 낙수 효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머징 마켓으로 또 자금이 다시 또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머징 마켓이 다시 올라오면서 올라갈 때는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미국이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보면은 그러면 후발로 가는 국가들, 후발로 가는 기업들은 주도가 꺾이면은 그 다음에 같이 이게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고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수급적 요인이 지금 시장을 못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되면서 빨리 미국 네. 시장을 쫓아가야 됩니다. 네, 네, 네. 쫓아가야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선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러면 왜 이렇게 요즘에 주춤춤 하잖아요. 이제 마치 여기서 한 번만 위로 튀면은 곧바로 신고수 낼 것 같은데 주춤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급적 요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이제 빅 이벤트이고요. 지금 오늘이요? 네,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요것으로 인해서 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3,200포인트가 약 3%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빅 그 테크 주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우리 시장의 이제 가장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빅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뭐 때문에 짜증내냐면요. 아침에 떴다가 꼭 밀려요. 요즘에 이게 거의 한 6일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떴다가 밀립니다. 아, 시작할 때만 4~5%만 올리다가 예, 예. 갑자기 이렇게 0으로 가는 거? 종목들도 그렇고요. 예, 예. 종목도 그렇고 지수 자체가 밀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빅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빅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옵션 만기에 역량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어저께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국내 기관들이 어제 5,140억 매도를 했는데요. 그중에 금융투자가 3,4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옵션 만기 역량이 있을 거라 같고요. 연기금은 1,530억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어제 5,710억 순매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위주로 샀어요.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지금 국내 기관들의 시각은 약간 다르다는 점이죠.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다시 사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원인은 어제 그 지표들을 보면요. WTI는 $59로 살짝 떨어졌어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92.29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93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게 좀 떨어졌고요. 살짝. 예. 그리고 원화가 1130원대에 있었죠. 우리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런데 지금 111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1130원에서 위쪽으로 갈 거 생각하면 안 사겠죠. 그런데 1130원부터 사기 시작을 해서 떨어지니까 환차익의 노림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것이고 그중에 삼성전자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훨씬 더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것 하나는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5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은근슬쩍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1.74, 1.71 막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1.68이다 그러면 제가 뭐 그냥 뭐 조금 떨어졌네 이렇게 할 텐데 1.6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꽤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로 좀 가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어요. 올라도 뭐 이렇게 증시의 영향을 네. 전처럼 주지를 못하더군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뭐 어저께 빅테크가 많이 올랐냐 뭐 이런 부분들 좀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밍밍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강력한 호재나 강력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약간 관망이 있는 상태라서 어저께 네. 약보합으로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최근에 며칠 동안의 움직임에서 아침에 잠깐 떴다가 다시 죽는 게 이제 수급 문제 요 예.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옵션 만기만 끝나는 그러니까 내일 이후로는 예.
그런 움직임은 좀 덜 나올 가능성이 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 우리나라 아침에 방향 잡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거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우리나라 금융투자가 어떤 매매를 그동안에 계속 많이 했냐면요.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즈음 되면은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금융투자에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내일을 한번 결과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선물옵션이나 옵션 만기 파생상품 만기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합산 포인트는 워낙 많아가지고 반향 예측이 어려워요. 네. 그런데 대체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그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떠받치는 이런 행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내일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 정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올랐다 맨날 빠지고 이런 현상이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봅니다. 주식 이제 좀 한 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옵션 선물 동시 만기 뭐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 내 마녀의 날이라고 저희 주린이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보시면 대략 그 뭐 옵션 만기 뭐 이런 거가 어떤 건지 감은 좀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 대금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을 때 주간 147조 거래 대금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반등을 주었지만 73조뿐이 안 됐거든요. 네. 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수급을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2월 17일 이후에 총 유입금액이 134조입니다. 그중에서 주식을 산 순매수는 9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중에서 기관들이 58조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33조 매도를 했는데 기관 순매도 58조, 제가 어제 수치로 본 겁니다. 기관 순매도 58조 중에 연기금이 20조 매도를 했어요. 뒷자리 소점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연기금 20조 제외하면 펀드겠군요. 네, 대부분 다 펀드에서 나온 거죠. 그 사실 개인 돈이죠. 그렇죠, 개인 돈이죠.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네, 빠져서 일로 옮긴 거죠. 네, 옮긴 거죠. 옮긴 그러니까 겁니다.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옮겨버린 네, 거죠. 훨씬 더 네. 많고 요즘에 또 ETF로 많이 자금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현재 예탁금이 65조이고요. 현재 신용 자금은 22조입니다. 네. 근데 요 추이를 제가 어제 차트를 봤더니 개인들의 총 유입 자금은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그 각도는 좀 완만해졌지만 네. 여전히 개인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매수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은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확연하게 줄어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예탁금의 추이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예탁금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탁금이 정체만이 아니고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개인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오면 네. 그중에 다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은 예탁금에 있고 50은 주식을 사고 이랬는데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사면 나머지 예탁자산은 예탁금은 정체됐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잖아요. 좀 화끈하게 못 올라가고 네. 그리고 맨날 그 전강 후약되고 그러니까 여름이 좀 짜증스러울까 봐 제가 왜 이런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이 강하지 않고 조금뿐이 안 들어오고 그 자금이 일부 주식을 사고 나머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예탁 자산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탁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주춤주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서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 기관들이 들어올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환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위주, 선진국 위주로 약간 양극화되면서 약간 차별화되면서 그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 차별화가 디커플링 된 게 커플링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하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올랐어요. 네.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도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는데 그게 많이 올라서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거는 너무 낮은데 좀 네. 싼데 저쪽으로 가서 저기가 이익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선진국 위주로 들어가고 선진국 위주의 시장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계속 그럴 것이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미국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부여도 미국은 안 빠지고 우리 시장은 더 많이 빠지고 또 미국은 계속 괜찮을 거야 지금 분위기로 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신고주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거기서도 어느 순간에 또 멈추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빠지면 우리 시장이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미국 시장이 거기서 박스권에 있다든지 이러면 그 자금들이 다시 순환하면서 이머징에 들어와서 이머징이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그동안에도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예탁금 감소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주식 투자의 계좌당 그 투자 금액이 좀 늘었을 거야. 네. 왜냐하면 부동산 팔아서 온 분들 뭐 거액자산 가지고 많이 온 이분들은 예탁금으로 절대 안 놔둡니다. 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은 이자가 없지만은 네. 이게 2억, 3억 되면은 네. CMA나 RP로 넘겨요. 네, 네. 그 예탁으로 안 잡히니까 네, 네. 예탁금성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 있거든요. 총, 예, 총은 이게 그러니까 예비군이지 예비군. 예, 예, 현역은 예탁금이고, 이건 예비군 상근 예비군. 네네. 언제든지 야 투입될 맞습니다. 수 있게. 박 부장님한테 네. 바로 글로 쏴주세요. 네, 네, 이게 네.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네, 하다가 네. 내가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네. 이게 금액이 작은 분들도 아이, 야 비트코인 좀 놀아야 되겠다. 논다는 네. 표현을 그렇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네, 네.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사실은 네. 증시가 좀 될 것 같으면 또 네. 바로 일로 들어오니까. 네. 막 코인 시장이 지금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코인 시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카카오가 어제 신고 갈랐어요. 그런데 네. 사실 아, 네네. 아침 미국 시장 뭐? 얘기하면서 왜 국내 카카오 하냐 하실 분 모르겠지만 이거 미국하고 똑같이 역량을 연계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저께 신고가 냈는데 54만 원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왜 올랐냐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입니다. 네. 미국의 테크에보다 테크주보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데 네.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그렇죠.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 23%를 카카오. 가지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재테크를 하는 투자 위험 자산일 뿐이지 이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카카오가 어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코마라는 그 일본의 웹툰 앱이 있어요. 아, 네.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앱이 게임 앱이 아닌 다른 앱 중에서 매출 성장이 QOQ로 세계 3위에 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 10위권 안에서는 만화 앱은 이거 유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피코마가 이제 카카오가 하는 일본의 예, 예. 그 웹툰 서비스 웹툰 웹툰 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어저께 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가 올라갔고 8% 올라간다더니 쫙 더 올라버린다. 그런데 이제 네. 카카오를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카카오가 올라간 것에 대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얻어낼 게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도 똑같아요. 미국의 네. 작년에 스펙을 통한 IPO를 한 회사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전에 한번 제가 봤는데 50% 이상이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 회사들이 거의 많습니다. 작년에 대우도시라 이거 다 플랫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플랫폼 회사들이 대세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금융시장에도 저 증권에서 있지만 금융 플랫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T 플랫폼 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회사 우리 그 사실 지금 마켓컬리도 플랫폼이죠. 마켓컬리도 플랫폼 아닙니까? 우리 3프로 같이 콘텐츠를 주는 이런 것도 플랫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대세이다라는 거. 옛날에 우리 그 인터넷이 대세여서 IT 버블을 만들었듯이 플랫폼이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대세였지만 네. 대세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다면 네. 미국의 플랫폼 회사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코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관계자들도 있고 한데 코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지금 중앙화폐와 교환가치로 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코인의 네. 선물을 지금 선물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투자자산으로 투자해서 어떻든 재테크의 일환으로 할 수 있어라는 게 조금씩 인정이 되면서 이게 자꾸 이제 국경을 네.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코인이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화폐 가치가 통용되는 부분들 또는 뭐 인터넷으로 또 지불하는 페이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성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코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웹툰, 웹소설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웹에서 일어나는 컨텐츠 네. 이것도 성장이라는 거죠. 어제 그 카카오가 신고가를 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네. 향후에 이런 이 카카오와의 신고가를 아는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쪽이 좀 각광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TSMC가 가격을 무더기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이거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최대 30% 예고한다고 하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12인치 웨이퍼는 25% 인상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생산 제품 및 서비스 단가를 최대 30% 인상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로테크놀로지, NSP 반도체, SIMMC 모두 다 지금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의 부품이나 소재나 이 그 부품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그 전방의 가격이 오르면은 후방에 있는 가격도 전부 다 가격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장에 또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와 IT는 계속해서 좀 주도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IT가 주도로 좀 더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장 전체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야, TSMC가 가격을 하긴 뭐 워낙 크니까 또 주도를 하는군요. 이렇게 먼저 인상하고 그럼 나머지 업체들 따라가고. 네. 어쨌든 뭐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네요, 그죠? 우리 시장 전체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에는 네, 뭐 괜찮은 좋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네. 반도체 후반 기업들이 신고가를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을 기억해 보면요. 2017년도에 그 IT 빅사이클이라고 그러면서 네네.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신고지수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이런 IT 플랫폼 기업들도 참 대단한 게 네. 네이버가 뭐 북미에서 웹툰 1등 한다고 예, 예. 뭐 네. 어마어마하다고 뭐 그러더니 카카오는 언제 또 일본에 일본이 또 만화 산업이 네? 엄청 큰 나라일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네요. 대단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 장부장님 네. 하고 요 정도 시장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죠. 네. 자 우리 박병 장부장님 오늘도 또 미국 시장 정리 그리고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 이야기까지. 저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방송은? 왜요? 제가 어제 공매도에 네. 대한 규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세 가지 뉴스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공매도 불법?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네.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점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써놨는데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시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시비가. 시비. 예, 유상증자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네. 전환사채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환권을 갖고 있으면은 네. 그걸 미리 공매도 친 다음에 네. 아비트라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네. 거의 무위험으로 아비트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비를 어떤 우리 왜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 있는 IT나 바이오 기업들은 시비를 많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연구 개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비라는 게 예. 일단 어떤 기업이 돈이 좀 지금 필요하니까 예. 먼저 이제 기업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 갖고 예. 돈을 좀 받고 대신 예.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은 나중에 이거를 주식으로 얼마의 주식으로 예.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통상 이제 통상 1년 이후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성장 기업들은 우리나라 성장 기업들은 유상증자했을 때 유상증자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인 변종채권인 CB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CB 발행을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할인해서 상당히 할인해서 합니다. 리피싱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14,000원, 15,000원에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뭐 100억을 CB를 받은 어떤 기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얘들은 14,000원에 전환할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거래가 2만 원에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만 원에 그냥 계속 매도 벌써 빌려서 계속 때려도 결국 14,000원에 내 주식이 100억 들어올 건데 100억 원어치. 그러면 이만큼은 그냥 6천 원을 계속 이익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보면서 거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동안에도요.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없는 것 같아서 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시비 발행은 더 많아지겠구나. 왜냐하면 시비 발행을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시비 뭐 받았어요. 뭐 100억 원씩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더 할인해서 낮은 가격이 전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 리픽싱해서 가격도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비를 다 채권을 인수한 다음에 주식으로 공매도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낮은 가격에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비를 받은 사람들은 공매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위험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정말 주린이처럼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이익을 하면 만약에 이 스타트업의 중소기업의 성장 기업들이 시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주가가 못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시비를 막 직접 살 수는 없는 상황일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비 발행을 많이 한 회사들은 오히려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군요. 거꾸로 생각하면 좀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계속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제가 공매도 제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장을 위해서 시비를 발행한 정말 기술력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못하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주가가 못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뭐 확정적으로 그 할 수는 없는데 이 법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 법을 이제 행정적으로 하는 게 이제 금융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진짜 주린이 입장에서 궁금했습니다. 네. 시비 왜 뺐는지. 네. 그래서 만약에 시비에 대한 시비를 가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뺐으면 저희가 바로 욕 들어가겠습니다. 시비.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교보증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